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기 코너죠.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 미디어워치 인사이트 TV가 함께하는 좌우중도 합작 토크입니다. 우희정 교수 TV는 왜 빠졌냐? 유튜브 횡포로 지금 수익이 정지돼서 어째서 우희정 TV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세은 대변인과 미디어워치 베네 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또 반가운 거기서 인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태현입니다. 예, 밴 대표님도 네, 한번. 안녕하십니까? 요새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야, 그쵸, 그렇죠. 예. 유행이에요. 네. 제 인사가 좀 길죠. 그래, 저는 길어, 이제. 많이 길어, 많이. 아니요, 엄청. 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거 모르시죠? 어제 스포츠 춘추에서도, 베니 대표님 팬 중에 극지 일부만 조금 말이 길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벤트가 많습니다. 또 8시에 노영희 디너쇼에 스픽스 베니 대표님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짧게 하고 일찍 보내드리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길게 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여유 있게 보내드리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 또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임세은 대변님 생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리소리해서 본인 입으로 직접 공개를 하셔서. 네, 아유, 뭐, 그냥 내 입으로 해야죠, 뭐. 어차피.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예, 근데 그, 별 생일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즐겁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하루 중 하루라서. 365일 중에 하루라서. 그냥 그, 얘기했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때 생일 같은 경우는 좀 어쩔 때는 기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40이 될 때부터 생일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생일이 이제 뭐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이제. 예. 네. 이제 막 50 안팎이 되면 생일이 막 공포가 됩니다. 한살더 먹는다는 것은,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 이따 이벤트 할 거예요. 지금 아직 덜 돌았으니까, 한 중간쯤 임세은 대표님 생신 이벤트, 제가 케이크, 폭죽, 그 다음에, 출연료의 생신 축하병까지, 담은 봉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이벤트 하고. 뭐, 임세은 대표님 최고의 생일 선물은 내일 매불쇼를 출연한다는 거겠죠? 매불쇼에 이제 베니 대표님이 최고 인기고, 뭐 저도 매불쇼 출연진 중에 아마 최장 출연진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오래 출연하고 있는데 세달 전에 임세님 경제표 나와서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었죠. 아니 인기 좋았어요. 좋았어요. 매우 좋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연락이 안 갔는데 드디어 내일 매불쇼 경제표 2시 반이죠? 네, 2시 반입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 여기는 맞죠? 체육이 댓글 갖고 보고 되게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 말고 댓글 싸면서 이겨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일 들어 오셔서 뭐저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실시간 채팅에 와 임세은 소장 임세은 대표님 왜 이제 부른 겁니까? 오늘 하니 너무 잘하네요. 이거 댓글 그 소장인가? 댓글 갖고 되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신경 쓰더라고, 아니 밴 보니까. 대표님도 매불쇼 전문가인데 임세은 네. 소장한테 덕담이나 조언 뭘 한번 해주세요. 매불쇼에서 덕담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밴 대표님 나가면 100만 명이 금방 넘어가고 제가 나가는 경제편은 50만 명에서 100만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좀저 밀려요, 정치에 비해서는. 아니, 변 대표님께 제일 조회수가 높죠. 그쵸, 제일 높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체육이 진행하는 흐름에 따라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는. 거기서 조금만 안 맞으면은 조회수 안 나오고, 조회수 안 나오면 체육이 화내고 그러고. 예, 그 흐름을 잘 타고 들어가야 돼. 예. 처음에 우리 체육 선생님이랑 임세은 소장 만날 때는 첫 만남이 좀 어색한 기운이 있었는데 두 분이 풋살하면서 또 친해졌거든요. 안 친합니다. 안 아니, 친합니다. 그 정도면 친해진 거예요. 제가 네. 체육 선생님 아는데 그 정도면 친해진 거고. 내일 2시만, 2시부터 매불쇼 오시되, 2시만 매불쇼 경제편에 임세은 소장님과 제가 같이 나가니 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이거 나라와 경제 파탄 난다는 게 임세은 소장님 분량이고, 저는 이제 생활비 아끼는 꿀팁들,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 확대하는 지자체들을 오히려, 페널티 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황당한 발상 등등에 대해서, 방송 준비했습니다. 자, 매불쇼 홍보를 여기까지 하고. 네. 근데 뭐 방금 시사폭격 하고 오셨는데, 예. 간단히 뭐, 이미 연속에서 보신 분도 있지만, 처음 보신 분들 예. 위해서. 그렇죠. 처음 모시고 예. 있어서, 다 뉴스타파에서 봉주 네. 기자하고, 안민석 의원이 이제 이 대장동에 김만배 일당들에게 하나은행을 연결시켜준 게 최순실 아니냐. 네. 김만배가 이제 말한 녹취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 최선의 변호사가 이경재 변호사가 2015년도에부터 대장동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뭐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 최서원과 대장동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이슈를 제기하니까, 정유라가 또 신나서 나서, 신나서. 안민석 들이받으면서, 뭐, 우리 모녀를 짓밟고, 지금 후원금도 없고, 후원금 먹으려고 또 튀어나왔어요. 3억 받았다면서요? 네. 3억이 장난입니까? 내가 정말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하루 만에 3억 벌 수 있어요? 웬만한 그러니까. 인간이? 그 가용서이가 만들었는데, 가용서이가 3억 왜 만들어줬겠냐는 거예요. 그 태블릿 표시 덮는 대가로 지금 네. 뒤를 치고 있는 거고, 이제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봉지우, 안민석 저희가 같이 레이더 돌리는데, 저희가 보는 레이더는 약간 그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봉지욱 기자하고 안민석 의원은 2015년도에 최서원이 이경재를 받고 거기서 대장동이 시작되고 최서원이 특혜 줬을 거다 하나은행에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 2015년도면요 일단 정윤회하고 최서원은 원수지간이 됐던 상태고 이경재 변호사가 누구 인맥이냐 정윤회 인맥이에요. 그 정윤회 문건 사건 있죠 2014년도에 그때도 이경재가 들어와서 정리를 했고 최선은 그때 처음 만났어 이경재를. 그 2015년도에 이경재를 박았다 그러면 최선이 박은 게 아니라 아마 정윤회가 박았을 거고 그리고 그 이경재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거의 한 6, 7년을 봐왔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최선의 이 태블릿 결백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아주 결정적일 때마다. 그리고 이건 그 누구지 그렇게 칭한 거 중수부죠 중수부 검사 출신 그 아 갑자기 정 최재경 아 최재경 아니고 저 아이씨 갑자기 나이가 박영수 아니 박영수 아니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뉴어이랑 같이 다니는 변호사죠. 뉴어이랑 같이 다니는 정중기 정중기 아 예. 하도 오랜만에 저희들이 이렇게 스무고개 스무고개 이렇게 보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계속 그때 문제 제기한 게 최성원을 도대체 독일에서 왜 끌고 들어왔냐 이경재가. 근데 이번에 김만배가 자기가 끌고 들어왔다고 지금 자랑을 했어요. 자기가 끌고 들어와서 혜택을 줬다. 하루 동안 체포 안 당하도록. 근데 정중길 얘기는 이미 그 당시 K미르지라는 일은 너무 큰 사건이니까 최서원이 일단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끌고 들어왔다는 거야 이경재가. 그리고 최서원은 왜 들어왔냐. 태블릿 PC 내 거 아니라고 입증하려고 들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K미르지라는 가지고 수사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블릿 PC 내 거 아니다 하고 다시 독일 돌아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경재가 속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배우에 김만배가 됐다는 거 아니야 따지면은. 실제로 최서원은 아무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그냥 다음날 구속돼가지고 그냥 끝장이 나버렸고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이경재가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냈어요. 나 잊어서 볼 때 안 받은 것 같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포렌식 검증했거든요 결국에. 그럼 포렌식 검증하면은 요 태블릿 PC잖아요. 네, 요거를 네. 그대로 검증하면 이게 증거가 선되니까 요걸 다 복 한 번에 복사해서 그걸 검증하거든요. 그럼 복사한 것도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복사한 걸 받았어야 되는데 이경재가 안 받았습니다. 일부러 안 받은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일부러 안 받은 것 같아. 그때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EPC 조작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복사한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EPC 아직까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경재가 안 받아서 여기까지 사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으로 올 때마다 이경재는 늘 방해를 했고 우리가 EPC 조작을 잡을 때 이경재가 자료를 하도 안 줘가지고 심지어 우리한테 그 말까지 했어요. 장시호 무서운 여자다. 건들지 마라. 우리 쪽 이 취재까지 막아버렸던 애에서 그러면 대장동에 박영수부터 해가지고 자, 그럼 박영수하고 이경재는 같은 원팀이었습니다, 대장동에서. 이게 2015년부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범죄공동체 같은 소속으로 돈 나눠먹는 사이가 2017년부터는 한 인간은 최선 변호하고 한 자는 특검해가지고 붙었던 상태 아닙니까? 그때 대장동에서 내가 이경재하고 마지막 이 소통할 때 물어본 게 그거예요. 당신 대장동에서 박영수와 돈 나눠먹은 사이가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박영수가 대장동에 있었다는 거 알았냐 몰랐냐. 그때부터 연락이 안 돼. 이경재가? 네, 이경재가. 자기가 항변한 거는 박영수처럼 50억씩 아니고 뭐 2억밖에 안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박영수랑 나눠먹는 사이라는 거 알았냐 몰랐냐 했더니 답이 없고 안 해요.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가 운명을 두고 싸운 전쟁터의 양장수가 범죄공동체의 같은 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제가 그 뒤부터 이경재 만났는데 그 뒤에 태블릿 조작에 가담한 김수남 검찰총장 들어와 있죠. 또 이제 배우의 최태원이 들어와 있죠.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 탄핵스 원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경재를 꽂은 거는 내가 볼땐 최선보다는 정윤회가 꽂았다. 그게 맞을 겁니다. 전체적인 그 뒷거래들과 그 음습한 관계를 덮거나 비호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경재라는 거잖아요. 이경재는 정윤회가 꺼냈을 거고, 정윤회는 이혼을 했어요. 2013년도, 그러니까 14년도에 최성원과. 그때부터 하여튼 중등 원수가 됐어. 근데 원래 이혼하면은 그냥 이게 쿨하게, 모르겠네. 이혼 안 해봐도. 아니, 원수까지 원수가 돼요? 이혼하면 돼요? 원수가 돼서 원수가 돼요? 이혼한 경우가 더 훨씬 많죠. 그래? 일반적으로. 쿨하게 헤어지는 것은, 드라마 쿨하게 헤어지면 이혼 안 하지. 그 정도로. 아니, 쿨하게 해도 성격 안 맞아서 쿨하게 헤어지고 그냥 가끔 뭐 일했으면 연락하고 그런 하는 경우도 경우도 영화, 드라마에 있어요. 많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 현실에서는 아주 원수가 되고 때려 죽일 것들이 돼요, 서로 간에. 진짜? 그렇게까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하여튼 원수가 됐어, 물론 애청자들이 증명해줄 거예요. 요즘은 쿨하게 헤어지는 사람이 더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혼하는 과정과 거기서 서로 원수되고 쌈나죠. 감정 안 좋고. 원수가 된 상태였고, 최서원은 사실 2015년도에 이제 정유라가 미혼모가 돼서, 정유라 데리고 독일로 가서, 이제 독일에서 삼성하고 이제 해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말 그러니까, 막 하고. 말 사업 해먹은 겁니다, 따지면은. 그랬을 때 정윤회는 그때부터도 계속 최선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번에 하여튼 내가 정윤회를 만났을 때, 최선원이 정윤회 먹고 살게 없다. 유튜브 좀 도와줘라. 그게 이제 문제, 저하고 최대표 회장이 정윤회 집에 가서, 100만 원 사건이요? 100만 원 사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막, 아버지 얘기할 때 우리가 열받았거든. 내가 알기로는 니네 아버지 부자인데, 너 그거 생활비 안 주냐 했더니, 자기가 한 2년 만에 전화 걸었더니, 아버지 돈좀 했더니 팍 끊어버렸대, 전화를. 뭐 이런 인간 다 했냐 해서 거기서 최대 회장이 100만 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엄청난 문별을 당했는데 100만 원 꺼냈다가.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유튜브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내가 했더니 저 친가예요 그러더라고. 친가? 친가라면 아빠네 집, 아빠네 아빠네 집이죠. 뭐 집이죠. 친할아버지 집인가 뭐 그건 뭐 정윤의 집이겠지. 그렇게 안 만나던 정윤회를 갑자기 정윤회 만났을 때 무슨 얘기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변희재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랑 태블릿 PC 하자 그랬다. 1PC에 정윤회가 개입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1PC에. 김한수가 원래 정윤회 사람이거든. 둘이 했다고 보니까 정윤회 입장에서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딸을 딱 잡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 정윤회 연락이 안 되는데 한 3, 4개월 뒤에 갑자기 강용석이랑 방송에 나와서 저하고 친해지면 욕을 막 하는 거야, 정유라가. 그래서 지금 정유라가 지금 이 태블릿 PC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데, 강용석이랑 같이 돈 받고, 그 배구에 정유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강용석이는 그 대가 가지고 이제 이 사면 석방까지도 얘기하는 이 최성원하고.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과 탄핵 문제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어제 스포츠 중에서 저희들이 브리핑 잠깐 해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장동 세력은 돈이 없는 세력들이잖아요. 처음에 불법 부실 대출을 먼저 받았습니다. 부산은행부터 1,800억 안팎에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때 불법 브로커 조용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자를 김만배가 박영수로 연결시켜주고 박영수가 윤석열 수사를 무마시켜줍니다. 거기서 이 자들이 살아남고 주도권을 지게 됩니다. 근데 또 돈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업이랑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야 돼. 중간 SK그룹에 최태원의 친동생 최균이가 나타나서 무려 400억이 넘는 돈을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한테 줍니다. 근데 왜 최태원, 최균 남매가 돈을 줬느냐? 박영수, 윤석열 특검으로부터 거래한 거 아니라 의혹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특검 때에서 기소를 안 됐잖아요. 그거 봐준 대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은행이 나중에 또 1.5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돈이 들어옵니다. 그냥 400억으로 최기원에 400억으로도 사업이 안 되거든요. 막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짓고 토목공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1.5조 하나은행이 연결되는 과정에 성대동문인 곽상도, 김만배,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다 연루됐다는 건데 그 사이에 하나금융지주가 최소원의 사금고라는 여러분 언론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사이도 개입하고 그랬었잖아요. 최소원 세력, 최순실 세력이 이경재 등단께 개입됐다는 게 이번 뉴스타파 보도의 취지이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추적했던 거하고 상당히 일치를 합니다. 변 대표님이 이제 그것은 그것과 이제 태블릿 PC 조작 문제까지 연도해서 그것까지 설명해 주신 거죠. 네. 대충 그런 예, 네, 그러니까 현재 그게 이제 정윤회까지는 높다, 최소원보다는. 네, 이경재랑 같이 참여해가지고 작업한 건 정윤회까지는 높다. 좋습니다. 자, 요거 듣고 그다음 이제 SK그룹에 이제 공문 보낸 이야기 뭐 우리 임생소장께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 청와대 전 부대변인 명의로 공문이 가니까 SK그룹이 바짝 떠났다는 게 공문이. 민주시민기동연대의 양희삼 목사님. 발신이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종교인 중 가장 양심적이고 유명한 분 중 한 분인 양희삼 목사님. 청와대 전 부대변인, 민생경제부대 현 공동수장 임세은 대변인. 그 다음에 전 상지대 초빙 교수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앉은 거 이렇게 가니까 딱 쫄았다는 지금 소문이 벌써 나고 있어요. 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시간을 줬습니다. 이제 선생님 간략하게. 네, 그 태블릿 관련돼서 보면 SK텔레콤이 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최태원 회장이 거기에 개입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계약서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김한수랑 함께 조작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뭐 필체라던가 이런 데 나와 있고 태블릿이 최선 거라는 것을 그쪽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쪽에서 이제 태블릿이 이건 뭐 계약서 최선이 소개를... 다 사용했고 요금도 냈다. 김한수는 개통하고 아무 상관 없다라고 이제 박영순 선생님이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SK그룹이 거기에 협조, 내통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앞장만 이렇게 줬었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달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뭐, 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납부 내역 같은 것도 그렇죠. 이제 카드도 바꾸고 막 이랬던 조작이 있습니다. 그 2페이지부터 한 6페이지까지 글씨도 다 다르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알고 했냐. 뭐 너는 뭐 개입이 됐냐. 뭐 이거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문을 냈고요. 뭐 저희가 이게 뭐 태블릿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는데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뭐 변희재 대표가 이 부분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가 없냐? 뭐 등등의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만 덧붙이면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대표 고문의 주장을 제가 쭉 요약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참 잘 팔리고 있는 나는 그의 나 그저 알. 제가 항상 책 갖고 다닙니다. 나는 게 겨울, 저들이 한지 알고 있다. 내용을 쭉 요약을 해서, 이게 주장의 요지인데, 왜 맞으면 맞자,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뭔가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안 하고 답을 안 하냐. 네, 아니면 뭐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뭐 고발을 하든, 뭘 네.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과 대장동 미래 SK그룹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추가로 질의하고 대응을 하겠다. 이것도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 SK그룹의 소문이 하면. 지금 두 개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둘 다 이슈가 크니까. 덮여 있기 때문에 이거 드러내면 다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 과연 이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럼 그 돈에 네. 지금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재명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 태블릿 조작의 주범과 아마 깊이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거서 아마 최태원 회장에게 지금 이 공문서 중에 SK가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 그래도 검찰의 지시 없이 자기들이 자발적 조작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네. 검찰이 요청했을 거 지시라기보다는 누가 요청했냐 이거죠 그거를. 근데 시기적으로 따져보면은 특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도 조작이 됐거든요. 네. 계약서가. 그럼 김수남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했을 때 이제 와서 보면은 김수남일 것 같아. 대장동 김순환도 50억 클럽이잖아요. 50억 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루가 돼 있어요. 1차장 그 노승건 1차장하고 제가 실제로 통하고 있었을 때 네. 자기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SKT가 조작을 해서 지네 서버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나 SKT 전무급이 할 수 있느냐. 그럼 누구냐. 오너하고 김순환 정도 돼야 검찰총장하고 최태원하고 제가 봐도 그 정도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대장동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아마 그러면 저 대장동의 이 진짜 소유주는요 최태원이거나 아니면 최태원이가 지목한 인간일 가능성 높고 그것도 네. 대장 그 400억 그분이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전석진 변호사란 분은 K&M 파트너스를 통해서 400억이 들어왔다는 게 대장동 초기에 밝혀질 때 심지어 K&M 파트너스 당시는 SK와 상관없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때도 아 그러면 무자립자인 이들에게 돈을 댄 사람이라면 이게 주인 아니냐? 왜냐면 돈의 흐름이 원래 범죄. 그렇죠. 초기에 어려울 때 돈 낸 사람이 지분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SK그룹도 고소가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 공정위조차도 키네 파트너스가 최태원 SK그룹의 계열사, 위장계열사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또 고발을 안 하고 봐주고 넘어갔다는 의혹이.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대장동 그분은
박영수냐 최태훈이냐 최규원이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SK그룹의 연루 의혹, 대장동이나 그다음에 태블릿 PC 관련 연루 의혹은 의혹입니다. 의혹. 저희는 제가 확정된 팩트가 판단되지 않으면 또 의혹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SK그룹이 답을 해라. 네. 이렇게. 뭐 아니면 아니다고. 아닌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하면 되죠. 하여튼 2년 전, 이제 벌써 2년 전에 제가 SKT 본사에 가서 제가 기자회견 하고. 네. 저희는 그냥 확정적으로 썼어요. 조작이라고. 그렇죠. 이제. 네, 써서. 미디어 집장 그렇습니다. 제가 최태원이한테 실명 걸어서 공문 전달했습니다. 현장 가서. 네. 2년 동안 하여튼 SKT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저희한테. 뭐, 항의도 안 하고, 기사 삭제 요구도 안 하고, 정정 요구도 안 하고. 재판을 갔죠. 재판은 그냥 SKT가 스톱시켜버렸습니다. 예. 네, 멈췄어요. 그냥 필적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 조작으로 선고 내리면 되는데 그냥 재판부가 안 하겠다. 태블릿 사건 가서 해라. 던져버렸어요. 이거 말도 안 돼.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안 되죠. 그냥 말도 안 되죠. 재벌이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무 상관없는 형사사건하고 변 대표님이 지금 방하고 있는 형사사건하고 변 대표님이 제기한 SK그룹에 왜 답을 제대로 하고 2조를 했느냐.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했는 그건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건데 이조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건데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민사재판하겠다. 이것은 이제 추정이라는 제도인데 무기한 연기에 추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석연치 않은 거고. 완전히 게임이 끝났거든요. 네. 이제 게임이 끝나서 이제 이런 권투에서 이제 한 놈이 키워냈어요. 카운트 세야 되는데 안 세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경기를 끝내버리겠다 그냥. 아니 그냥 없이 그냥 카운트 안 세고 알아서 해라. 딴 데 가서 싸워라 이거고. 그 제가 그 저도 이제 대기업 전문 싸움은 안 했지만 제가 몇 번 싸웠던 데가 삼성하고 네이버하고 CJ하고 싸워보였을 때 이 서로 약간 의견이 충돌하는 분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달려옵니다. 예, 그 대외 협력 전문가 달려와서 마셔라 부어라 해가지고 다 정리가 돼요. 거기서 수정할 거 시정할 거 하는데 하여튼 2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왔다는 거는 저거는 제대로 걸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태원을 얼마나 빨리 자백시키느냐 그리고 김한수는 지금 제가 걸어서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네. 요 문제가 오히려 태블릿도 태블릿이지만 대장동이 잡는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고리가 되겠죠. 이거. 김한수는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김한수는 현재까지 연락이 돼서, 이제 친구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아, 지금 이 재판이 한 4개가 다 지금 이 안 하려고 이 판사들이. 재판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판사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그 애청자님들 댓글 하나만 소개할게요. 안진걸 팀에서 멜로님께서 대장동 SK뷰도 분양했으니 SK가 또 분양된 브랜드가 있어요.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서 그다음에 여동생이 초기 자금도 빌려주니 의심이 가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아 그리고 맞아 이게 네. 최태원이 이런 막 박근혜하고의 악연은 최태원 본인도 구속이 됐었는데. 네 그렇죠. 그 석방되는 과정에서 곽상도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먼저 나온 의혹이죠.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석방이 됐어요. 특별 사면을 빨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가 이제 했다, 로비했다. 그렇죠. 곽상도 민정수석 때 로비를 했다. 이 패턴이가 이제 감옥에 나오자마자 이혼 선언을 해버렸어. 이혼 선언. 이혼 선언을.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 부패한 재벌을 풀렸다고 욕을 먹고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혼 선언을 아니, 해가지고 뭐 감옥에서 그렇게 급했어? 이혼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 먼저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먼저 편지를 씁니다. 네. 나는 이혼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를 써요. 이한하게 뭔가 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석연치가 않은 일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손 좀 보겠다고 손 좀 보고 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그 최태원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한 번 붙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노소영 씨가 실제로 이제 이혼 안 하려다가 네. 이혼 소송 걸었는데 이거는 SKT가 그 부자가 된 거는 세상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 SK그룹은 SK텔레콤을 인수하는 순간 그렇지. 부자가 됐죠. 네. 재벌이 됐죠. 이걸 이제 한국이동통신이었던가요? 하여튼 그 공격 한국이동통신 네, 공격을 한국통신의 자회사였던 이동 한국이동통신을 먹었죠. 그거 먹어서 한 거 다 아는데 그걸 1조를 걸었는데 600억. 네. 그래서 이제 노소영 씨가 노발대발했는데 지금 이 최태원은 윤석열과 완전히 이거는 지금 역시 범죄 공동체예요. 완전 맨날 같이 다니. 일본도 같이 갔죠. 일본도 같이 갔어요. 틀만 갔다 다녀. 아니 저렇게 재벌 총수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대통령 윤석열 최초일 거야, 저. 근데 일본에 일정이 없대요. 중요한 것은 아니, 요즘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은요 시장에서 부딪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할 게 별로 없어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 끌고 가는 거 누가 끌고 갔겠어요? 채터니 끌고 가겠지. 지난 다보스 포럼 때도 별거 없었는데 다 끌고 갔잖아요? 이게 몇 달 지났다고 또 일본에 끌고 가요. 이거 완전히 둘이 붙어서, 이제 최태원은 윤석열이가 안 봐주면 자기 죽는 수가 있으니까, 아니, 재판을 지금 다 맡고 있는데, 내 재판을. 예. 누가 맡고 있습니까, 그거. 근데 지금 최태원은 윤석열과 지금 올인 걸었죠, 저 완전히. 그렇죠. 지금 국민들께서 SK그룹에 대해서는 SK텔레콤으로 엄청나게 국민들의 통신비 착취하고, SK 정유로, 그것도 유공을 인수한 특혜였잖아요. 네, 네. 그걸로 지금 횡재세, 횡재를 누리고 있는데, 난방비 관련해서 단 하나도 기여도 안 하고, 그러더니, 또, 어쨌든, 박영수 문재인 특검 때 본인만 기소가 안 되더니, 이제 윤석열 앞잡이처럼 붙어 다니고. 맞아, 앞잡이지, 저게. 그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SK그룹을 상당히 불법적인 건 아니다더라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줬다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당시 재계에서는. 근데 어느 날 윤석열 앞잡이처럼 다녀. 이게 범죄 공동체로서 서로 특혜를 주고받고 비호하는 관계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경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허창수 회장이 있을 때 언제 그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랑 같이 다녔었냐. 그리고 원래 대통령들이 이명박이 원래 그랬는데 이명박이 원래 대기업 출신이잖아요. 네. 대기업 총수랑 같이 있으면 인기 떨어진다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진 않아. 그래서 항상 중소기업 회장 끼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일반 정치의 정서거든. 네. 정치, 일반 정치인이 대기업 총수 옆에 끼고 있으면 인기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건 둘이 뭐 옛날부터 다녀, 이거. 아니, 저도 이제 순방 일정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 행사가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한두 명 정도 이제 가긴 하는데, 순방마다 갔던 총수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 최태원은 지난번에도 갔고, 이번에도 가고. 이번에 구미도 같이 갔어. 네, 또 그 구미도 가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는 이게 무슨 뭐 경제인 포럼 같은 거나 있거나 하면 그래도 회장이 바쁘니까 회장이 안 가고 말, 예를 들어 거기에 뭐 무슨 경영지원 팀장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가요. 근데 매번 따라다니죠? 어떻게 이렇게? 네. 거기다가 민간이네. 우리 변 대표님 임세훈 항상 지적하는 갑자기 건배사를 지가 주도하면서 우리 윤석열이 술을 좋아한다고 국제 망신을 하고 근데 이 건배사를 할 때 김건희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김건희 사원으로 김건희를 모시는. 그러니까 열받을 수가 없죠. 자, 임세은 TV, 임세은 식당 TV 지금 구독자 11,300명 돌파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임세은 TV 구독자 10,000명 돌파 특집 방송도, 안진걸 TV, 그 다음에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또 인사이트 TV랑 합니다. 임세은 TV랑. 금요일 6시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김세진 TV님이랑 곰돌이님이 부럽다. 민생이 일단 50만 가자. 아, 좋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 저기, 10,000명 돌파하고 요즘 방송에서 맹활용 하고 있는 내일은 매불쇼도 나가는 임세은 소장님께 여러분 중간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요즘 제, 우리 베네 대표님하고 저한테 가장 큰 힘과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체에서는 지금 가우루최국님께서 슈퍼챗을 또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진걸 임세훈 소장님, SK 계약서 조작은 국민들 기만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통신사가 정치 발휘하고 조작하다니요. 반드시 봐주세요. 토요일 총집회. 3월 18일 제가 4시에 이번에 총궐기 집회를 하잖아요. 전국 집중 응원한다. 고맙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번 토요일 나오시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 퇴진 집회뿐만 아니라 끝나고 7시부터 미디어워치 소리소리 부스 앞에서요. 수백, 많게는 수천 명 모여서 끝나자마자, 행진까지 끝나자마자요. 윤석열 한동훈 정권 타도를 위한 좌우중도 합작 결의대회랍니다.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양희삼 목사님, 김용민 목사님, 김준혁 교수님, 임세은 대변인, 변희 대표님, 강민구 대표님, 최대집 전 의협에 총출동합니다. 야외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외 출판 기념회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 잘했죠. 저번에 미뤄졌는데 이번에 무조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스는 3시부터 예. 설치해서요. 3시부터 책 판매를 하니까 3시부터 와주시면 되고, 서울의 소리 옆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제일 좋은 자리가 서울의 소리 옆자리고, 끝나면 백운정 대표님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 40분 아주 짧게 굵게 야외 출판 기념회 겸 좌중도 합작 세력들이 다시 한번 윤석열 한동훈 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정권 타도하자 결의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좌우중도란 말은 너무 후지지 않냐 그러셔서 혹시 그게 불편하시다면 우리가 제 논의를 해서 진보중도 보수 연대로 뭐 이름 바꾸거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어때? 좌우중도라는 말이 좀 사실 요즘 잘 안 쓰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주관적이에요. 저는 주로 촛불태극기 연합을 말했어요. 그렇죠. 그 표현을 많이 썼죠. 대부분 촛불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예. 이게 확 들어오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레드 용어인 태극기 촛불 연합으로 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많이 써왔던 진보 중도 보수 연합 지표로 할지 좌우중도합장은 사실 좀 제가 재밌게 하려고 토크 이름에 붙인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불편하다면 저는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인사이트 TV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TV들이 연대해서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심적이고 또 뜻있는 진보 중도 보수 세력의 연대가 이 TV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확대되고 있거든요. 미디어치 임세은식당 아니글TV 인사이트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고 특히 최근 만 명을 돌파한 임세은식당 오늘 방송을 통해서 2만 명 만들어주시죠. 자, 지금부터는 임세은타임입니다. 오늘 아침에 소리 갖고 뭔 상을 또 그렇게 많이 주고 왔어요? 어떤 놈들이야 도대체? 아, 뭐 김재원,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네. 또 한 명 누구니? 김영환 이렇게 해서 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원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네. 워낙 웃긴 놈들이니까 네. 무슨 태진 추모다를 북한 지령을 내려서 네. 민주노총 했다는데 네. 그거 내가 만들었거든요? 저 그거 북한 지령 안 바뀌는 커녕 나 북한 싫어하거든요? 네. 북한에서 저를 반북 인사로 불리는 것 같아요. 하도 제가 막 비판하니까 요즘에는. 아니 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OECD 국가, 그다음에 어떤 G7 플러스 알파 국가인데 북한이 사실 뭐 우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대비를 할 수도 없는 그냥 한 땅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 거기 있는 나라의 지령을 왜 봤습니까? 아, 진짜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태진이 추모다, 태진이 평화다 이런 말은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태진아 이러면 뭐, 다 그거야? 이러면 임세은은 경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걸 극명하게. 네, 그래서 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자, 저희가 이제 그런. 김재원은 얘기를... 재밌을 것 같아. 김재원. 김재원은 또 정광훈도 만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재원은 이제 계속 그. 뭐 사실상 원래는 수석 최고위원이 되기 어려웠는데도 이번에 전광훈 등등의 이런 아스팔트 세력이 붙어가면서 이제 수석이 됐죠. 그러더니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제일교회를 가서 예배에 가서 전광훈 목사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200석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나 어떻게 해줄 거야라고 전광훈이 묻자 네. 뭐 아 뭐 우리 목사님 뭐 원하는 거 제가 관철시킬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는 거는 공천권 절반이야. 그게 네. 돼요? 말이 안 되지? 공천권 절반. 그리고 저 장관 10개. 장관 10개? 아니, 장관 자리가 몇 개인데? 총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본인이 대통령 되겠네.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인데, 그게. 하여튼 뭐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근데 관철시키겠다고 해요. 수석 최고가. 네. 아니, 근데 집권, 어쨌든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요새 뭐 JMS 때문에 이런 뭐 사이비 종교, 물론 제가 사이비란 얘기한 건 아닌데, 뭐 어디서도 판결이 이단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단 결정을 했는데 예, 약간 유보돼 있어요. 예, 뭐 또 뭔가 변호사 말하면 엄청난 돈과 압력과 아니, 로비를 했을 것이다. 100만 원씩 뿌렸대요 목사들한테. 아, 자기 말로 아.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목사들. 예, 내가 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취재한 게 아니라. 네, 뭐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저는 이 그 김재원의 이런 행동들이. 뭐 좀 상을 줘야겠다 치명상을 줘야겠다 해서 아, 이제 상을 이름이, 줬습니다. 상 이름이 치명상이었나요? 아니 상 이름은 다른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을 줬고 네. 김영환 같은 경우는 친일 나는 친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뭐 블라블라 앞뒤에 뭐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뭐 이게 친일이고 막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댓글에서도 한 80% 이상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네. 비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천에 있는 무슨 행사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등등이 너 오면 화형식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을 화형식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인형 같은 거나 상징. 그런 걸 상징으로 화형식하겠다 했더니 그게 무서워서 또 일정을 다 취소했다. 아.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상을 드렸습니다. 역시 또 치명상을 임세은 대변인께서 그렇죠. 치명상을 드렸죠. 남태우 배우님과 함께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상 1등은 윤석열이잖아 압도적으로. 윤석열은 이제 뭐 벤또상 뭐 이런 걸 줬어요. 지금 일본에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녁을 두 끼나 1차, 2차를 먹어요? 와, 1차를 저녁이 1차가 있고 2차가 또 있어요. 네. 보통은 술을 1차, 2차 먹지. 저녁을 또 뭐 어디서 먹고 2차로 오므라이스로 2차를 먹는데요. 네. 그럼 먹으러 갑니까? 지금? 아 여기서 뭐 많이 먹고 와라 이러든지 그 상 줬죠. 벤또상? 예. 네, 아무 사고나 치지 말고 먹고 와라. 윤석열이가 그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얘기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 일본에서. 네.
어쨌든 대통령 후보부터 쭉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또술 좋아하는 인간이 뭐 좋아하는지는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였는데 이게 왜 갑자기 오마리에서 바뀝니까? 예.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어. 그리고 일본 일본 거라서. 요리를 같이 그리고 바뀌었어. 장소도 석연치 않은 게 1895년도에 연 식당이잖아. 오므라시 만든 식당인데 1895, 그걸 일본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895년은 민비가 살해당하고 사실상 한국이 이제 일본에 완전히 이제 강제 침략, 강제 합병이 시작되는 해나 다름없다는 역사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역사학자도 굉장히 많고, 미디어체에서 실제로 그레이스님께서 슈퍼챗을 쏴주면서 안희정 소장 일본 고려계에 분노한 민심 엄청나. 이번에 토요일에 많이 나간대요. 이런 또 글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아무튼 너 날마다 일이 터지니까. 근데 또 미디어 시청자님들 글 중에는 이번에 그 전두환 손자가 대형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걸 변희 대표님하고 제가 도와야 된다는데요. 서울의 소리랑 잠깐 변 대표님 그 잠깐 나는 완전 보셨죠? 못 봤어요. 나 엄청난 폭로를 했어요. 자기 형, 자기 아버지 엄마, 엄마가 아마 이제 전 탤런트 박상할 거예요. 새엄마라고 아, 하더라고요. 생각만 하니까. 중간에 이제 전차가 있었으니까 불법 자금으로 할아버지는 학살을 일삼고 아버지 형 그다음에 친척들은 불법 자금으로 엄청난 탐욕과 이상한 짓을 노리고 미국 시민권을 완전히 취득해서 범죄로부터 완전히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손자가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파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채팅창에 주신 의견들은 제가 이렇게 다 소개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진보중도 보수 연합 그 연구방이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이 정말 음식과 술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이런 국정이나 민생,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몰라, 나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란다면 음식과 술은 정말 진심인 게 이번에 신임 지도부와 예. 13일 날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만찬장에 붕장어, 콩나물국 뭐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음식 중 일부는 직접 윤석열이 레시피를 주방장한테 지시를 했대요. 이 레시피를 이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한 참석자는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 역사상 주방장에게 직접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대단한 일 했다, 대단한 일 했어, 아주 그냥. 그말도 하지 않았어요? 술을 어디서 다 갖다 그러니까. 그래서 먹여버리겠다고? 또 평소 반주를 즐기는 윤석열이 행여나 만찬장에 술이 부족하진 않는지 살뜰히 챙겼답니다. 아이고, 대단한 일 하셨다, 아주 대단한 일 근데 하셨어. 그걸 뉴스로 내보낸 놈들은 그 뭡니까, 그게? 모자라면 그만 그냥 마시는데. 아니면 윤석열을, 아니면 윤석열 알코올 중독자로 써버리던지.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여기 술다 아무튼. 떨어졌네요, 이랬대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떨어졌으면 관저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 미친 약자도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자, 우리 속 시원한 사람은 임대인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아니, 너무 시원해. 미친 약자란 말이 너무 미친 시원해. 약자들이 지금 뭐, 아니, 이런 거에 진심일까? 지금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 지금 수출이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에 대중국 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반도체 지금 재고 쌓여 있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게 이런 일을 잠못 이루지. 지금 술 처먹고 가서 저녁 2차 먹고, 이뭐 하는 짓거리예요. 예전에 내가 대단히 했어, 기억나는 게 아주 그냥. 열린우당 화가 그때 나네. 2004년도 옛날 얘기인데 예. 열린우당이 2004년도에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이 청와대에서 만찬하는데 그때 예. 싹스핀하고 뭐 포도주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때. 그때부터 사실 뭐 586이면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부활 막 부활한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아. 그것도 붕장어 넣고 붕장어 그니까요. 고급입니다가 안 하고 요즘에 안 하고 비싸요. 아니, 국민들 그래서 또 이따가 붕장어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이 붕장어를 굽지 않고 물에 살짝 데쳐서 소스에 찍어 먹는 아, 법을 보여줬답니다. 샤브샤브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수식 붕장어 붕장어 샤브샤브와 구절 좋아하는구나. 샤브샤브를 아, 그거는 붕장어 고급이 아니면 안 돼요. 와, 보여줬대. 야, 우리 세금으로 그냥 잘 처먹고 아니, 다닌다 아주 그냥. 아니, 와, 실제 우리 진짜. 임세윤 식당 TV에 우리 잭슨 KS님께서, 아니구나. 그분은 이재명 대표 기소도 못할 거라고 했고 은숙 심님께서 아욕 나오네요. 근데 진짜 저도 방금 임세윤 대표님 이야기할 때욕 나올 뻔했어요. 지금 국민들 정말 사상 최악의 민생과 양극화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에 지금 IMF가 계속 국제기관들이 대한민국 경제 이번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대요 맞아요. 이제. 예. 근데 이 짓을 하고 다녀요? 난방비 지원 해달라니까 포풀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니까 거기 그 지방정부를 페널티를 준다 그러고 국민들은 죽어라 그러고 4분 2분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릴 예정이라고 또 강연한다 나오대요 또.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도대체? 지는 지금 배 따시고 그냥 즐겁고 아주 행복하죠 아주 그냥 어? 예. 좋아 죽지 아주. 자 이쯤에서 배님 네. 아까 정광훈 김재훈 얘기 나왔는데 한마디 하셔야죠. 우리나라 최고의 정광훈 전문가로서 김재훈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인들한테도 마수 뻗쳤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요. 아니 네. 김기현 자체가 네. 정광훈하고 통화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때 미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선자를 자기한테 알려주셨다 그랬거든요. 네. 이제 다 끝나니까 그게 김기현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말 안 하고? 네. 그때는 이미 김기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맞췄잖아요. 다 맞추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김기현하고 통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결국에는 이제 전광훈과 만나지 말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전광훈 금칙을 때렸죠. 그러니까 김기현 붙잡고 한번 털어먹으려다가 네. 정광훈은 또 쫓겨난 겁니다. 그 옆에 신혜식 대표까지 서 있었는데 이제는 전광훈과 만나도 안 되는 상황이 아, 이제 만나도 안 돼? 전화 통화도 안 돼. 어, 불법적 청 예. 그러면 지금 정광훈의 그 신도들하고 그 보수 그 변절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공천을 자기가 절반을 가져오겠다 얘기했는데 예. 정광훈만 만나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는데 무슨 공천을 가져옵니까 이거. 이제는 솔직히 나 쫓겨났다 윤석열에게. 들이받아야지 억울하다고 네.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광훈 이틀째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전 사태에 대해서 또 이번에 또 당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맨날 당하네. 맨날 그러니까 계속 당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 마치 공동정부관리처럼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이 신혜식 대표도 현장 봤잖아요. 정광훈 옆에 있으면 공천 절대 무관하다는 거 끝났잖아. 이제 결정 났잖아. 이제 그러면 들이받고 싸워야죠, 이제.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슬슬 이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 내가 보수는 잘 아는데, 밥그릇 가지고는 싸워요. 네. 네. 이념 명분으로는 안 싸우는데, 밥그릇 가지고는 잘 싸우고. 지금 밥그릇이 사실 깨지게 깨졌잖아요. 깨졌죠. 완전히 깨졌죠. 몇 번이나 네. 지금 배신당했잖아요. 당했고, 구속될 위기에 놓여있고, 심지어는 공천권 관련해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럼 이제 정광훈이, 저희 이 집회에 나오는 겁니까? 이제는 정광훈이 깨진 집회.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3월 26일에 결정이 났어요. 네. 좀 변절하지 않은 보수들이 박근혜 사저 앞에 가서 네. 박근혜 윤석열과 싸우라는 집회 시작하는데 네. 그 집회로 힘이 쏠릴 거예요. 보수에서. 아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진보 중도 보수 연합까지는 안 왔어도 왜 박근혜는 가만히 있나 윤석열 나쁜 놈인데 그 집회는 네. 이제 우리 쪽에 같이 참여하는 오영국 대표나 조영 대표 참여를 해요. 네, 네. 좋습니다. 박근혜는 윤석열과 싸워라.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진보 중도 보수 연합은요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요 검경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함부로 하고 날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중의힘 국민의힘으로 이걸 아 국민의힘 당하고 또 겹치네. 민중의힘 서민들의 힘으로 물러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차이가 있고 또 그동안 사람 계집이 다르지만 연대연합하고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거나 서운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타도할 때까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가기로 한 거니까 그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타도한 다음에는 또 이제 선의 정책 결정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임세은 식당이 생방송을 한 게 이제 몇 번 안 되잖아요. 집회 생방송 몇 번 들었고 이번 부산 집회 때. 네, 그때 80명 정도 최대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 148명이 들어와 계세요. 네, 동조부는 최고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아시죠? 이벤트 오늘 생일이도 하시니까 내일. 지금 안진걸 TV나 미디어치드나 미디어치드나 인사티드를 보시는 분들 임선 식당으로 한번 들어와서 동접 200명 한번 돌파 시켜주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록 세워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미디어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안딩을 TV는 10만을, 임선 TV는 2만을, 인사 TV도 2만을 이렇게 해서 이 연합군을 확대해 나가야 돼요. 김용민 목사님 혼자서 벌써 80만인가 됐어, 70만인가. 그분은 너무 잘 나가니까. 오, 임선 TV로 쭉쭉 들어오 계십니다. 자, 빨리들 임선 TV로 들어와 주십시오. 200명 한번 찍고. 좀 이따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변 대표님 이번 주 지난 토요일 날 부산에서 엄청 빗속에서 고생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 잠깐 하시고 일요일 날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집회하고 야외 결의대 하는 거 그다음에 4월 달 좌우중답작 집회는 춘천? 그 이야기 잠깐 변 대표님 해주실 것 같아요. 부산 집회는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아, 너. 제가 아직까지 목이 안 좋은 게 그날 추웠나봐요. 진짜 추웠어요. 네, 진짜 네, 힘들었어요. 네. 일단은 부스 운영이 거의 힘들었었고, 그 강윤경 변호사조차도 비바람 와서 안 왔다 그러잖아요. 부산 땄는데. 그러니까 부산 수영구 위원장, 좌우중도 합작 연대 멤버로 합류하셨거든요. 근데 안 왔대. 비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거의 뭐 태풍이 몰아칠 정도였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나와주신 분들이 정말 이 성심성의껏 나와주신 거고. 네. 어쨌든 이 태극기 촛불 집회는 보수 서양 도시에서 해야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른 거예요. 지금 네. 대구를 먼저 했고 부산했는데 그래서 또 하나 고른 데가 이제 강원도 춘천. 강원도 춘천이 보고 있어. 적당하지 않겠냐 보수 서양 네, 도시에. 춘천. 네. 저도 춘천 가서 집회를 태극기 집회를 정말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늘 같이 김진태랑 같이 했었어요. 네, 우리 대기문 탄핵무효 집회를 했었는데 춘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촛불 집회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촛불 집회도 있었는데 아주 강원도 스타상 아주 대규모는 아니었던 대부분 거죠. 우리는 이제 크게 쓸 때는 다 춘천에서 김진태 의원하고 저랑 같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장소를 부탁하니까 이 강원도청에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요. 네. 그 정도 우리 정도 정도로 네. 저는 김진태 이제 지사지요. 집회하기 전에 제가 공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저하고 태블릿 진실을 밝혀온 동지기도 하고 네. 영상이 떠 있는데 네. 국회에서 윤석열을 태블릿 PC로 완전히 꼼짝 못하게 잡아버렸어요. 김진태. 맞아, 질문했던 네. 것 같아요. 윤석열 굉장히 어리버리하게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맞아요. 네. 대답 제대로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 범죄를 제가 완벽하게 밝혔기 때문에 강원도지사 이전에 저랑 같이 태블릿 진실을 밝혀온 태극기 운동가로서 도지사가 뭐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법무장관한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제가 공개로 김진태한테 보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김진태 의원은 정세면 끝나는 수 있어요. 네. 저는 윤석열이 올해 안에 무너진다고 100% 확신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어차피 태블릿 조작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김진태 의원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공문을 보내고 제가 나와라 여기에 나와서 태블릿 얘기 한 마디 하라고 제가 그 정도까지 보내고 춘천으로 이제 가서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하는 게 윤석열 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검사다 홍준표도 윤석열한테 역사상 가장 포악한 수사 검사다 사람 맨날 죽이는 그래놓고 지금 둘 다 완전 윤석열 그 흔히들 말하는 막 찬양하고 비유하고 다니잖아요 뭐 진짜 그건 너무 양심 물량인 것 같아요. 사실은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을 찬양 비호까지는 안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가장 윤석열을 많이 깠던 사람이야. 태극기 집회하면서부터까지 제일 많이 깠고 윤석열 청문회 때도 저희가 자료줘가지고 다 손을 깠던 사람이고 예. 정말 사상 최악의 검사라고 규정을 했으면 예. 그럼 윤석열 정권에서 한타임 쉬어야지. 그렇죠. 예, 한타임 쉬고 뒤로 좀 이제 타도 운동 지원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 좋다고 강원지사 받아가지고 그거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번에 네, 태극기 동지로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고 김진태 의원이 막 짜증을 냈던 게 이제 네. 주로 이제 뭐 지금 보면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 이 장외에서 이제 투쟁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데 많지가 않더라고. 난 민주당은 수십 명 되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보니까 진짜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보수도 진짜 없었는데 유일하게 김진태 의원이 장외에 이른바 투쟁 이슈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부정선거. 부정선거 가지고 쌓아달라고 난리 쳐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시달렸는데 왜 나만 갖고 하냐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가지고 싸우자는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저는 시종일관 김진태 의원이 같이 했던 태블릿 조작을 했고 제가 밝혀냈으니까 저한테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난 예. 부정선거 가자는 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변희 대표님에 대해서 진보 중도 세력들이 또 인정 평가하고 인정하는 게 요즘에 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쪽으로 너무 잘 싸운다는 거 말고 부정선거 주장을 안 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치네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주장은 진짜 이건 너무 너무 가짜 뉴스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뉴스고. 네. 지금도 한겨울인데 이번 전당대도 부정선거인데? 아니 현수막도 붙여있던데 현수막도 부정선거 뭐 축출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4위로 결선 통과한 거 부정선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경선 동안 한 마리도 안 하다가 떨어지니까 또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네. 네. 그래놓고 또 김기현인가 만나가지고 또 자리 얘기를 해요. 이야 대단하다. 그 정도면 보니까 김재원, 한동훈, 윤석열 한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정신병자고 인간도 아닙니다. 자아가 네. 안에 여러 개 있나 봐. 그냥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임세은 식당 TV로 아까 최대 250명까지 찍었는데 지금 조금만 누르시면 300명 찍겠는데 대충 올리려고 아니요 왜? 내 생일이고 임세 식당 만 명 돌파했잖아요. 또 변희 대표하고
핸드폰이니까 제가 요즘 가장 저희들에게 많은 힘과 웃음을 주시는 분인데 이 정도 이벤트 해야죠. 여러분 한번 쭉 들어와서 300명만 만들어 주시죠. 예, 그 사이에 변대표님하고 제가 버섯집 좀 먹겠습니다. 목이 아, 힘이 들어가지고. 버섯집이었어요 이게? 예, 버섯집 따라 놨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변대표님 컵. 아 이거 이거예요? 네, 이거 하나. 이거예요. 이거 그 컵이 있어요. 제가 컵을 따라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 임대배님 버섯이 안 맞아서 안 드시고요. 힘차 나로 녹박 연기 지내. 요거 먹는 사이에 임세현 식당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300만 찍고 방송 마무리하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내일 2시 반에 꼭 댓글 분에 네. 댓글 분에 출동. 그러니까 그 시간 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 안 나와죠 아직? 예. 자 300만 들어온 거 보면 마무리할 거 우리 변 대표님도 가셔야 되고 저도 가야 돼요. 임세현 대표님도 생일 축하 모임 있대요. 보내드려야 돼요. 300만 한번 찍어주세요. 간절하게. 자 제가 그 사이에 또 준비한 자, 변 대표님, 우리 이벤트. 아이고. 임세현 대변인님, 우리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뭐야? 민생경제연구소하고 미디어치하고 안딩을 준비하고 미치겠다. 인사팀에서 준비한 생일 축하 케이크를 전달해.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300명으로 쭉 들어오시고요. 자, 변 대표님, 하나, 둘, 셋 한번 터뜨려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잡아당겨. 오래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 어떡해. 네. 예, 너무 무거우니까 전적으로 네. 일단 두고. 아, 예, 아무튼 오늘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진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우려면 제가 체력도 필요하고 또 강한 동제도 필요합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진지한 방송에서 갑자기 웃냐, 생일 잔치냐고 또 약간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길게 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지들 소중한지 알고 또 좌우 중도 연합 멤버들 진짜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입장 차이 있는 거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폐악질에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273명까지 자 그럼 이제 300명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임세현 소장님 마무리 말씀 또 밴 대표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깜짝이야 잠깐 임세현 대표님 출연료 깜짝이야 이렇게 예쁜 분홍 카드까지 저희가 출연료 생일 축하금까지 넣어놨습니다. 이걸 또 방송에서 보여주는 출연 감사합니다. 축 단신 얼마나 따뜻한 이벤트니까 네 아유 예 네. 고맙습니다. 오 283명까지 되세요. 네. 이제 마무리 말씀하세요. 임 소장님만 좀 길게 하셔도 돼요. 아니 짧게 할게요. 뭐 어쨌든 내일 이제 일본에 가는데 윤석열이 저는 진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국익을 정말 생각한 사람으로서 정말 또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오지 말고 괜히가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오므라이스만 두고 오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케이크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뭐 사실 이제 요 나이 되면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 많은데 아니 아직 30대시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도 이제 앞에 나이가 4자 붙고 나니까 이제 뭐 생일이 별로 크게 막 근데 어쨌든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매불 씨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 네. 내일 내일 체육이 엄청 구박해요. 댓글이 이상하면. 그러니까 내일 2시 반에 제가 또 어려운 주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려운 주제를 하면 거기 계신 구독자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쉽게 할 테니까 오셔서 이런 그 댓글에 맞서서 열심히 좀 칭찬 댓글, 응원 댓글 많이 담아주시면 그 체육 씨가 화를 안 냅니다. 무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꼭. 네. 부탁드릴게요. 태욱 MC는 그리고 이제 베니 대표님하고 저를 상당히 또 좋아해 주십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근데 또 베니 대표님하고 우리 제가 또 임세은 대표님 굉장히 좋아하고 나니까 아마 내일은 굉장히 방송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화내면 나도 승질 내버릴 거야. 예, 그럼 다 좋아해요. 태욱이 한 번씩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예, 아무튼 임세은 소장님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건강하게 우리 좌우 중도 합작 잘 리드해 주십시오. 네. 또 이번 주를 그 다음 이번 토요일날 발언도 하시죠? 좌우중도합작 결의대회에서 변 대표님 그거 야외 출판 기념회견 예. 전국 집중 촛불집회 4시부터 하고 행진까지 끝나면 7시쯤 됩니다. 바로 좌우중도합작 연합 결의대회하고 변 대표님 야외 출판 기념회 미디어 지소래 소리 부스 앞에서 최소 수백 명 모여서 합니다. 여러분 자 변 대표님도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혹시 어떤 네. 말 있거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3시부터 부스 활동하니까요 그때 오시면 되고요 예, 7시에 예,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세현 식당 동접 281명까지 찍혔습니다. 300명이 비록 안 됐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 여러분 오늘
항상 임생 대표님 저 많이 응원해 주신 거, 또 부족한 거 지적해 주시는 거 아주 잘 고맙게 달게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금 아, 맞다. 부산에서요. 네. 그 미디어워치 부스에서 저한테 전해달라고 초콜릿을 주고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 근데 변 대표님 배고파서 그걸 한두 개인가 드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거 주신 분 이 자리 빌어서 혹시 보고 계시면 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먹었습니다. 기차에서. 네. 그때 팬이라고 변희 대표님 팬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임센대면 저한테까지 팬이라고 그러면서 쌍화탕도 주고 가셨고 네, 네, 그걸 어저께 네. 스포츠 춘추에 변희 방송제를 갖다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임세은식당, 인사이트TV, 안징을TV, 미도치 방송 마치겠습니다.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변 대표님은 8시 스피스 노디쇼 가시고요. 임세은식당은 금요일날 임세은식당 1만 독자 돌파 기념 특집 방송 금요일 6시입니다. 그때 또 와주십시오. 그러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